3,800모낭 모수로 3,600모가량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1,800모낭 모수로 3,600모가량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보시면 소갈튼 머리라 그래요. 머리가 위쪽으로 자라죠. 헤어라인 쪽은 제가 두피 문신을 권하지 않거든요. 이제 타 업체에서 시술을 하고 오신 분인데 얼룩얼룩 여기 남아 있습니다. 헤어라인 쪽에 옛날에 잔털이 있었을 때는 아마 크게 여기 티가 안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색소가 군데군데만 남아 있고 좀 많이 지워졌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래 아마 머리카락 있을 때는 크게 티가 안 났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잔머리가 사라지면 이 문신한 게 티가 나게 됩니다. 그 라인을 내리는 느낌의 헤어라인 그거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신을 문신보다는 헤어라인 교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잔머리가 많은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헤어라인 낮췄고요. 보시면 소갈튼 머리 부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쪽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죠? 헤어라인 자체가 소갈튼 머리 부분이 항상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두껍게 많이 들어가고요. 보시면 네, 느낌 차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측면 보시면 역시 각져 보이고요. 문신 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이세요? 얼룩얼룩. 네, 그래서 요거들 가려주는 것도 목적이 됐습니다. 이분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다고 생각하고 이식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면까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옆머리까지 들어갔고 안쪽을 굉장히 좀 깊게 썼죠. 보시면 굉장히 오른쪽이 특히 대부분 비대칭이 꽤 많아요. 헤어라인 뿐 아니라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정수리도 딱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가르마도 보통 왼쪽에 있는데 이분은 오른쪽에 소갈튼 머리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대칭이 많아 보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좀 더 깊죠. 왼쪽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좀 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럴 때, 그리고 머리가 여기서 보시면 위로 자라는 거 보이시죠? 위로 자라다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 전형적인 소갈튼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자연스럽죠. 소갈튼 머리 부분이 약간 비쳐 보이는 경향은 있어요. 예, 근데 왜냐면 그건 머리가 위로 뜨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왜냐면 방향을 바꾸기가 이분은 좀 애매했던 게 굵은 머리 부분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솜털만 소갈튼 머리로 앉는 분은 무시하고 그냥 이식을 해도 괜찮긴 한데, 두꺼운 머리 부분이 너무 많이 포함됐을 때는 그냥 맞춰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얼굴 비율을 맞추는 일종의 안면윤곽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턱이랑 광대가 넓은 분은 이제 안면윤곽 수술이라고 해서 광대를 줄이고 턱을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마를 마치 섀도우를 친 것처럼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마 위쪽에서 저희가 안면윤곽 수술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또 다른 하나의 안면윤곽 수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거나 앞머리가 갈라지거나 그 헤어라인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나 소갈튼 머리 이런 분들에 있어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수술은 또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결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